사실은 굉장히 좋은 장입니다. 좋은 장이고 FOMC가 있지만 우리 이제 해외 선물 하시는 실전 매매 하시는 분들은 이런 이슈 이벤트가 있을 때 진폭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시장이 활발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수익을 굉장히 좀 많이 내실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될 수가 있거든요. 자, 차트 잠깐 보시면 어저께 제가 영업비밀 풀어드렸는데 저는 3분봉을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로 여러분들 틱봉은 조금 자제를 하시는 게 좋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자리값을 오늘 원래 조금 보내드리는 날입니다. 화요일은 제가 자리를 사실은 두 번입니다. 두번 시간 관계상 우리가 이제 23시에 시작을 하잖아요. 22시 30분에 나스닥 선물 본장 개장을 하기 때문에 15,956라인입니다. 15,956라인을 지지를 하면 일단은 매수 쪽을 타시는 게 좋아 보이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또 여러분들께서 진입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진입은 하지 마시고 포인트를 어떻게 잡는지 노란 톡방에 들어오시면 제가 포인트 잡는 법도 계속 매일매일 가르쳐 드리고 있으니까 15,956라인 지지 시에 매수 포인트를 일단 좀 잡으시면 될것 같고요. 1차적으로는 전고점이죠. 15,960포인트, 15,960포인트를 1차적으로 보시고 제가 오늘 나스닥 갖고 온 자리는 16,200포인트인데요. 16,200포인트. 어저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16,200포인트까지 FOMC 발표가 날 때까지 거기까지 갈 가능성이 조금 많아 보이기 때문에 15,600포인트까지는 매수 쪽으로 열어두시는 그런 매매를 일단 하시면은 될것 같습니다. 단기 눌림을 우리가 어저께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단기 눌림을 줄 가능성이 많다라고 일단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단기 눌림은 어저께 봉이었죠? 어저께 저가가 15,768포인트, 15,768포인트까지 단기 눌림을 주고 또다시 오늘 급등을 하는 이런 모습을 일단 보이고 있습니다. 16,000포인트라는 것이 굉장한 상징성을 가지고 있고 지금 우리가 실질적으로 매매를 할수 있는 시간은 지금 이 시간, 화요일 지금 23시부터 사실은 수요일, 목요일이죠? 목요일 오전 12시까지라고 본다라고 하면 일단은 하루 정도의 시간을 우리가 나스닥이든 아니면 관련된 지수 종목들을 매매를 할수 있는 시간은 이제 딱 24시간 남았다. 25시간 정도 남았다라고 일단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FOMC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내일이죠. 내일 목요일 새벽 정도에는 수요일 늦은 밤이나 목요일 새벽 정도에는 우리가 포지션 정리를 하신 다음에 일단 관망하는 거를 제가 체크를 좀 해드릴게요. 좀 제안을 드리고 내일 어차피 그 회장님께서도 아마 말씀을 하실 건데 어떤 쪽으로 포지션을 잡아라라고 말씀 아마 안 하실 것 같고요. 예상입니다. 이따 물어볼게요. 포지션을 일단은 정리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25시간 안에 포지션을 정리하신 다음에 관망을 조금 하시는 걸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단기적인 흐름 그리고 단기적인 자리 일단은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이제 지지를 못 받고 있죠. 지지를 못 받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냥 관망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15,956포인트 지지 시에 매수 쪽으로 보시고 1차적으로 15,960포인트까지 가는지 보시고 2차적으로 내일까지 16,200포인트까지 가는지 일단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거 빠지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반문을 하시는 분들이 당연히 계실 겁니다. 실전 매매는 우리가 타이밍 싸움입니다. 타이밍 싸움이기 때문에 요거 지지 시에 제가 매수 포인트를 잡아드린 거고요. 이게 만약에 빠졌다. 지금 빠지는 상태죠? 3분봉 보시면 큰 장대 음봉을 그리고 있는데 이때는 그냥 관망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관망을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큰 그림은 매수 쪽이 맞대. 우리가 단기적인 포지션은
몇 점을 딱딱 찍어서 그렇게 들어가시는 게 좋다라고 일단은 말씀을 좀 드릴 것 같고 FOMC 잠깐 말씀을 좀 드리면 네. 내일 뭐 테이퍼링을 내일 모레 새벽에 테이퍼링을 한다 안 한다가 사실은 방점은 아니고요. 많은 뉴스들과 레포팅을 좀 분석을 해보면 제가 어저께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립서비스라고 하죠. 립서비스라고 하는데 금리 인상으로 가기 위한 하나의 도구일 뿐이다. 테이퍼링은.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안 한다. 금리 인상은 테이퍼링과 관계가 없다라는 것은 하나의 그냥 립서비스로 여러분들이 그냥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거를 바꿔서 얘기하면 지금 세계적으로 금리 인상을 안 한 나라는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뭐 15위권, 20위권 안에 드는 이런 국가들 중에서 금리 인상을 한 번이라도 안 한 나라는 거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만 지금 버티고 있는 그런 실정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내일 포커스는 일단은 테이퍼링을 하는 로드맵이 발표가 된다라고 하면 이제 두 가지 시나리오를 일단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클래식하게 우리가 기존의 테이퍼링이나 아니면 어떤 안 좋은 악재 뉴스들이 나왔을 때처럼 클래식하게 일단 밑으로 꽂는 일단 밑으로 가는 이런 시나리오 하나. 그래서 5일선 여기죠. 15,800포인트 정도 아마 될 겁니다. 예. 15,800포인트를 뚫고 21선이 어차피 내일은 조금 올라올 건데요. 15,200포인트를 제가 조금 잡아드리고 싶습니다. 살짝 밑에. 지금 일목 그물대가 15,200포인트거든요. 자, 첫 번째 시나리오. 이 5일선을 뚫고 일목 상단까지 15,200까지 일단은 하방으로 내리 꽂은 다음에 여기에서 박스를 치는 이 부근에서 박스를 치는 이런 시나리오 하나를 제가 일단은 제시를 해드리겠고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테이퍼링 같은 경우에는 1년 전부터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고 대처가 사실은 되고 있죠. 내일 할 것이다 라는 거를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모두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일단은 하방 쪽으로 가는 건 맞습니다. 하방 쪽으로 가는 건 맞지만 우리가 주식에서 얘기하는 불확실성의 해소로 다시 상방으로 16,000포인트대를 넘어서는 이런 흐름 두 가지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를 좀 숙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가 하나가 있는데요. 요거는 네. FOMC가 지금 내일 파월이 어떤 멘트를 날리느냐가 굉장히 좀 중요한데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파월이 금리 인상 안 한다.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은 상관이 없다. 등등등등 계속해서 이런 멘트를 날릴 때 저는 두 달 전부터 금리 인상은 무조건 하는 거다. 예, 원래 한다. 라고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파월이 내일 금리 인상에 관한 어떤 멘트를 날리느냐가 굉장히 좀 중요하다. 포커스를 거기에다 좀 맞추셔가지고 어차피 뭐 목요일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제가 브리핑 자료에 노란톡에 있는 성견 차트로 보는 오전 브리핑 거기에다가 목요일 아침에 한 7시에서 8시 사이에 올려드릴 테니까 그걸 일단 참고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금리 인상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나라도 지금 금리 인상에 대한 뉴스가 오늘 제가 7시 뉴스까지 보고 왔는데요.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되면 현실적으로 쉽게 생각해서 채무자들이 갚아야 될 돈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주식시장에 타격이 가고 굉장히 금융시장에 혼란이 가중된다. 일시적으로는 그렇게 일단은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금리 인상에 대한 멘트를 어느 정도 해주느냐에 따라서 내일 두 가지 시나리오 중에 어느 쪽으로 가는지가 사실은 결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리를 해드리면 FOMC가 테이퍼링을 한다 안 한다에 따라서 이 두 가지 시나리오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왜냐? 어차피 우리가 전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가 충분히 숙지를 하고 있고 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두 가지 시나리오는 금리 인상에 대한 어떤 멘트를 날리는가
상황에 따라서 시장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이 면밀하게 검토를 해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금리 인상에 관해서 제가 이제 말씀을 좀 구체적으로 드리면 아까 기사에서도 보셨듯이 내년 2월에 파월이 재신임을 얻느냐 아니면 그만두느냐 요 싸움이 있고요. 내년에 또 제가 주말 특강에서 지금 스페셜 강의를 3주째 이어가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제가 1주차부터 저번 주 일요일까지 계속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경제는 거시적으로 봤을 때 국가 경제는 정치다라는 말씀을 제가 꼭 드리는데 내년에 바이든의 중간선거가 있고 바이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인프라 법안 관련해서 한 50%로 줄였죠. 지금 50%로 줄였는데 어차피 바이든 정부 같은 경우 그리고 바이든이 속해 있는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돈을 써야 됩니다. 돈을 써야 선거에서도 이길 가능성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파월이 내일 사실은 어떤 얘기를 하는가에 여러분들도 포커스를 조금 맞추시면서 포지션 다 정리하시고요. 포지션 갖고 있으면 그 얘기가 들리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포지션 내일 수요일, 목요일이죠? 목요일 24시 전에는 일단은 다 정리를 하신 다음에 파월의 금리 인상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하는지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춰서 보시면 경제도 굉장히 재미있게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금리 인상에 관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잠깐 말씀을 좀 드리면 정치적인 이슈가 있죠. 선거도 있고 재신임도 있고 민주당 같은 경우는 어차피 돈을 지금 더 써야 됩니다. 더 써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 파월이 지금까지 어조로 보면 굉장히 파월이 법조인 출신입니다. 법조인 출신이기 때문에 굉장히 말을 잘합니다. 요리조리 피해가면서 말을 굉장히 잘하는데 내일 인터뷰가 잡혀 있어요. 내일 인터뷰가 잡혀 있는데 기자들이 정말 집요하게 아마 물어볼 가능성이 큽니다. 금리 인상에 대해서 물어볼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어차피 테이퍼링을 시행하고 뭐 15조씩 줄여서 8개월 정도 한다라는 거는 큰 프레임으로 지금 다 잡혀 있고 그렇게 간다라고 우리가 예상을 했을 때 그럼 과연 금리 인상은 언제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아마 물어볼 거고요. 내일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거를 피해가지는 못하리라고 제가 조심스럽게 예상을 합니다. 피해간다라고 하면 기자들이 계속 물어볼 겁니다. 아마 처음부터 끝까지 그 얘기로만 도배가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어떤 어조로 말하는가. 지금 레포팅 나오는 거를 보면 빠르면 골드만삭스는 내년 7월에 금리 인상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11월 두 차례, 7월과 11월 두 차례 일단은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전망치를 일단은 내놨는데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으로 굉장히 공격적입니다. 공격적이기 때문에 내년 7월이다라는 그런 전망치를 내놨고요. 테이퍼링이 지금 한 6월 정도, 8개월 정도 해서 6월 중순이나 말에 끝난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2021년 큰 하반기에 이슈가 지금 인플레이션이 또 하나가 있죠. 인플레이션이 하나가 있어서 인플레이션이 만약에 잡히지 않는다. 지속 가능한 인플레이션이다라고 하면 골드만삭스 얘기대로 7월 달에 금리 인상이 있을 수도 있고 11월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금리 인상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테이퍼링 시행 후에 바로 하겠다라는 이런 언급은 아마 안 할 겁니다. 네, 거의 100% 안 한다라고 보는데 금리 인상도 인플레이션에 따라서 할 가능성 있다라는 이런 어조만 나와도 시장 굉장한 충격을 받을 거라고 제가 예상을 하고요. 파월이 기존에 얘기했던 대로 좀 이렇게 능구렁이처럼 그렇게 빠져나간다. 그리고 거기에서 일단은 끝났다.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죠. 금리 인상 같은 경우에는 테이퍼링과 상관은 없으되 인플레이션을 보고 나중에 생각을 해보겠다. 라는 어조에 그런 거를 비춘다라고 하면 제가 말씀드린 두 번째 시나리오죠. 처음에 하방으로 갔다가 어차피 이거를 시장의 참여자들이 긍정적인 시그널을 일단 받아들일 수도 있거든요. 이런 어조는
그래서 위쪽으로 16,200을 뚫는 이런 흐름이 나올 수가 있고 금리 인상에 대해서 조금 강경한 어조로 시행 가능하다. 이 정도의 어조만 나와도 시장은 하방으로 조금 내리꽂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국선 차트를 지금 잠깐 볼게요. 네. 시장의 충격은 아마 있을 거라고 제가 생각이 들고요. 오늘 아침에도 지금 성견 브리핑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네. 지속적인 하방 추세입니다. 지속적인 하방 추세고 오늘 이제 신세계 톡방에 질문을 하나 주셨습니다. 네. 금요일 날인데요. 장대 음봉으로 꽂았고요. 장대 음봉에 지금 월요일 날 양봉 도치봉에 오늘 큰 폭으로 일단은 오르다가 장바판에 한 반절 정도 상승분을 반납을 했는데 자 금요일 날 큰 장대 음봉으로 꽂았던 가격을 오늘 이틀 사이에 이번 주 이틀 사이에 다 회수를 했죠. 자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고 저는 사실은 이건 굉장히 명확하게 오늘도 답변을 드렸습니다. 큰 대추세는 제가 노란 톡방에 매일 올려드리고 있는데요. 국선 차트를 어차피 해선과 국선은 다 연결되어 있고 여러분들께서 또 주식을 갖고 계신 분들도 많기 때문에 국내 선물도 제가 비중을 좀 많이 실어서 노란 톡방에 매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큰 추세를 보면 큰 하락 후에 반등, 기술적 반등, 큰 하락 후에 기술적 반등입니다. 자, 이 대추세만 보고 판단을 하셔도 이거는 큰 하락, 대세 하락장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실 수가 있고 자, 여기 보시면 여기부터 일단은 끊어볼게요. 이게 이제 10월 15일이네요. 10월 15일 2주 정도의 캔들만 보셔도 어떻습니까? 2주 정도의 캔들만 보셔도 고점과 저점에서 갇혀있는 박스장입니다. 예, 상승장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 항상 차트는 그리고 시장은 한 발 물러서서 객관적으로 제가 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큰 박스장입니다. 상승장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 나스닥이 분명한 V자 반등을 크게 그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매주 한 2주 정도 강조 드린 대로 국내 선물은 크게 하락하는 대세 하락장이다. 자, 그러면 나스닥이 조정이나 아니면 하락이 온다. 미국장이 조정이나 하락이 온다라고 하면 우리나라 국내 시장은 코스피도 마찬가지고요. 국내 시장은 더 큰 하락, 더 큰 충격을 받을 것이다. 라고 제가 2주 전부터 계속 말씀을 드리고 오늘까지 일단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파월의 입에 우리나라 시장의 운명도 조금 달려있는 그런 한 주가 될 것 같고요. 결론적으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드리면 파월이 금리 인상, 금리에 관해서 어떤 멘트를 하느냐에 따라서 시장의 충격이 강할 수 있고 약할 수 있다. 약하다라는 것은 해외 선물 시장이 반등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있다. 차트상으로. 왜냐?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파월이 금리 인상에 대해서 어떤 멘트를 하는지 그거를 주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